어디에 587쪽에 18번 문제를 별표합니다. 18번 문제를 별표해 보시면 일단 거기에 1번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할 때 있죠? 저장할 때는 자, 이거를 보관하는 사람은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적 공부에 자, 지적 공부를 지적 전산 관리 체계 대형 컴퓨터에 연구해 보존해요. 보관하는 사람은 이 정보 처리 시스템에 한 이런 데 파일에다가 보관한 거는 자, 이 보관하는 사람은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구청장이죠. 뭐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지만 이걸 등본을 겨부할 때는 시도지사가 바쁘시니까 시장 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한테 뭐예요? 읍면동장한테 등본을 겨부받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 이번 종일이 된 것은 지적소관청이 종일이 된 공부는 우리가 등기부는 다 전산등기부예요. 근데 이 지적 공부는 종이로 된 것도 있고 전산화 된 것도 있으니까 자, 2번 종이로 된 것은 소관청의 지적서거에 연건이 보관합니다. 자, 근데 거기 3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죠?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뭐예요? 그 지적에 관한 것을 뭐예요? 지적에 관한 것을 정보관리 체계에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까도 그랬죠? 자, 모든 토지의 지적 제조사, 그다음에 지적 공부에 자, 그다음에 구축 있죠? 그다음에 관리 기구 설치죠. 그 관리 기구를 설치 운영할 때 지적 공부를 과세나 정책 자료를 현황하기 위해서 그 주민등록 전산 자료, 가족관계 전산 자료, 그 부동산 등기 전산 자료 또는 공시지가 전산 자료 있죠. 이것을 관리 기관에 자료를 모아 할수 있어요. 이거 요청할 수 있는데 뭐 이게 시험 문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두번 나왔어요. 두번 나왔으니까 그냥 참고로 보세요. 참고로 보시고 그냥 다만 혹시 모르니까 거기. 자, 두 번째 줄에 주민등록 전산자료 주,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자료 가,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부 있죠? 공시지가 공짜예요. 그래서 앞자 따면 주가 공부예요. 무슨 공부한다고? 주가 공부예요. 주가 공부. 근데 주자를 가만히 보면 주민등록 전산자료죠?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는데 주택 전산자료 하게 되면 틀려요. 주택이 아니라 뭐라고? 주민등록 전산자료예요. 주민등록. 그것만 한번 이해합니다. 딱두 번뿐이 안 나왔으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자, 4번에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전산 자료를 뭐 하거나, 신청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사망해서 상속이, 똑같은 얘기죠? 상속인은 상속받으니까, 아버지 사망은 내 거니까, 같은 얘기죠? 내거 내가 볼 때는 뭐예요? 굳이 뭐할 필요 없어요. 심사받을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은 왜 틀렸어요?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 중요해요? 승인이란 단어가 더 중요해요? 승인한 단어 보게 되면 누구만 승인하는 거예요? 시도지사.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자체가 없다니까. 무슨 얘기 하시죠? 그런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하여튼 승인이란 단어가 나와서 누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근데 이제 시도지사가 승인 나오면 이제 앞에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니까. 시도지사 승인 나오는 것은 반지 축척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때 복구할 때는 절대 뭐가 없어요. 승인 같은 거안 받아. 지척시 하는 거지. 자, 일단 첫 번째 뭐라고? 승인이란 단어를 보게 되면 시도지사만 승인하니까 누가 승인은 틀린다?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자체가 없다. 근데 만약에 시도지사 승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일단 뭐야? 반지 축척뿐이 없으니까 복구하는 것은 승인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해 두자. 자, 넘기세요. 자, 넘겨보시면 어디에 그 588페이지 21번 문제를 이제 이게 30회 작년 문제죠? 작년 문제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뭐 1번에 자,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자, 기록 저장된 공부는 보관은 누가 보관하냐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이 보관을 합니다. 근데 뭐 하려면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누가 바쁘시니까 시도지사가 바쁘시다는 게 시도지사가 바쁘시니까 누구한테 읍면동장 시장군수 구청장이나 누구한테 읍면동장한테 신청할 수 있다 얘기죠? 자, 그렇게만 일단 이해를 해두자.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몇 번이 1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2번에 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은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은 토지건물이니까, 동그라미 번에 두 번째 줄에 토지 표시와 소유권. 그 다음에 건물 표시와 뭐예요? 소유권.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으려면, 자, 소관청이나 읍면동장 있죠? 항상 읍면동장 나오면 뭐 하는 사람이니까, 등본 떼어주는 사람이다. 이 시험 문제 필요해서 뭐 하는 사람이라고 등본 떼어주는 사람이다. 등본 교부 열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항상 읍면동장 나오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 등본 떼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험에 필요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4번을 보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뭐예요? 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 출시세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항상 토지 이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만 나와야 돼요? 부동산 종합 공부에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몇 번처럼 동그라미 뭐예요? 2번처럼 토지 표시와 소유자. 5번처럼 뭐예요? 자, 건물 표시와 뭐라고? 소유자. 그 다음에 그 저기서 빠진 게 뭐예요? 부동산 가격하고 자, 토지 표시, 토지 건물, 부동산 가격.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 가격이잖아요.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 가격하고 자, 그 가격이란 말이 빠졌고 그 다음에 자, 어디에 그 4번처럼 4번처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하고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중에서 등기법이 정한 등기법에서 뭐예요? 권리사항 있죠? 그렇게 다섯 가지가 등록돼 있어요. 자, 22번 문제 보시면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써있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얘기죠? 자, 1번에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물 표시와 소유자,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5번에 부동산 가격이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자, 계획 확인서, 4번이 아니죠? 보상이란 말은 없어요. 어? 보상이란 말이 없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거기, 자, 몇 번에, 거기, 그, 23번은 답만 확인합니다. 다른 건 다 같은 얘기고, 답만 확인하는데, 3번에 보면, 부동산 종합공의 불이치 등록상 있죠? 그러면 우리가 분명 그랬어요. 자, 이 부동산. 자,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 종합공부 얘기죠? 종합공부.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해서 몇 가지, 다섯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자,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물 표시와 소유자, 부동산에 뭐라고? 가격 얘기고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법률이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죠? 자, 그 다음에 등기법에 의한 권리사항이라죠. 그러면 이거는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이거는 건축법이고 이거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공시에 관한 법률이고 이거는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법률이고 이건 등기법이죠. 여기는 법이 다 틀리죠. 그러면 이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이 있으면 해당 소관청에 뭐예요? 잘못됐다고 고쳐달라고 요청해야지 소관청이 함부로 고치면 돼야 안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문제가 나왔을 때 23번에 자 틀린 것을 보면 3번만 답만 확인하면 돼요. 거기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내용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뭐 해보고 자 고쳐달라고 뭐 한다는 게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고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게요. 소관청이 고칠 수 있는 건 뭐만 고치는 거이고 토지 표시와 있죠? 이것만 고칠 수 있지 나머지는 뭐예요? 이 해당 관청에 뭐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 24번을 590페이지 24번을 별표해 두시고 별표해 두시는데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번에 뭐 1번에 부동산 종합공의 기록상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소관청이나 읍면동장 들어가죠. 그래서 읍면동장은 뭐예요? 등본 발급해 주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런데 여기 2번 소관청은 종합공부의 등록상의 정정을 위해서 등록상의 사후간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확인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관리하면서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 3번을 보세요. 자,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토지 표시 사항 있죠? 토지 표시 사항. 그 토지 표시 사항은 뭐예요? 장인이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사항이니까. 이거는 누가 소관청이 고칠 수 있죠? 근데 거기 소관청이나 읍면동장한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써놨죠? 누구한테 신청하면 안 돼요. 읍면동장은 그 등본기업에 주는 사람이니까. 읍면동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등본을 뭐예요? 등본. 열람이나 등본기업에 해주는 거지 고쳐달라고 요청할 때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이거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이해하셨죠 무슨 말이지 자 4번에 뭐예요 토지 이용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자 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치거나 토지 소유자가 고쳐달라고 요청하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어디에다가 관할청에 있죠 관련된 관할청에 자 이 만약에 권리가 하는 것은 자 등기소에 이렇게 관할청에 뭐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 함부로 고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건 뭐예요? 토지 표시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다. 어?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뭐예요?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자,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은 뭐예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죠? 그래서 5번이 그 얘기예요, 지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간에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뭐예요? 통지해서 등록사항 정정을 뭐 할 수 있다니까요?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종합 공부가 만약에 시험 문제 오래 나온다면 자 어떤 얘기 요게 답으로 나올 수 있다 요게 에? 그러니까 몇 번처럼 나오면 아까 23번처럼 저 고치고 난 다음에 통제한다 그 틀린 말입니다. 절대 고치고 나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어? 뭐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요청한다 이제 그런 얘기. 어? 이해하셨죠? 네. 자 넘기세요. 자 넘겨 보시면 넘겨 보시면 자 거기 일단 여러분 26번에 답만 한번 확인하는데 거기. 복구 자료가 아닌 거 있죠?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거기 딱 봐서 1번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있죠? 이용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건 어디만 나온다 그랬어요. 부동산 종합 공부에만 나오지 아무 데나 나오면 그거 답이야. 어? 하여튼 이건 부동산 종합 공부에만 등록상이에요. 어? 그러니까 무슨 복구 자료가 아니라는 게요. 지적 공부 복구 자료가 아니에요. 하여튼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뜨면 토지 이용이란 단어가 뜨면 눈에 띄면 그건 어디에만 있는 거라고 종합공부에만 있는 거예요. 종합공부의 등록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눈치채자. 자, 그 다음에 거기 20절 문제는 공부를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복구하는 거예요, 복구. 복구하는 건데. 자, 뭐예요? 그 지적공부의 전부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는 소관청은 뭐예요? 지체 없이 복구하죠?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그러니까 대장이 불에 탔으면 그 불에 탄 뭐예요? 관련 자료를 갖고 지체 없이 하죠? 근데 지체 없이 한다고 해놓고 나서 힌트를 1번에 줬어요. 지체 없이. 근데 거기다 5번에 뭐예요? 소관청은 공부를 복구할 때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공부에 복구 신청하도록 통제한다. 그 1번은 지체 없이 한다고 얘기해놓고 5번은 뭐라고? 복구하라고 신청하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게 시험장에 가면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이거? 안 띄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아, 소유권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건 아까 그 집원을 변경해달라는 거 신청하지 못해. 그건 우리가 외웠잖아. 반지축척이라고.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소관청이 승인받고 하는 거니까 빼고. 복구 신청을 못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복구하지 못, 이 복구, 공부를 복구해달라고 신청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토지가 바다가 된 게 회복되죠? 소관청이 알아서 할 일이야. 회복해달라고 못해요. 복구나 회복이라고 하는 건 못한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적에서는 사업시행자만이 토지등을 신청하지 누가 신청하지 못해요?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거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건 네 가지인데 그 지번 변경은 뭐 뻔한 얘기니까 그거 틀리면 안 되고 몇 가지 세 가지만이라도 외워라 세 가지만이라도 아 하나는 반지축척 외웠으니까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라고 첫 번째 복구 신청 못한다 두 번째 토지가 받아야 된 거 회복 신청 못한다 아 소유자 하면 안 된다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는 뭐예요 사업 시행자가 수십만 필지에 대해서 그 토지 등에 생겨서 지목이든 지번이든 바뀐 거는 국가가 알아서 소관청이 알아서 할 일이지 자 사업 시행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누가 신청하지 못한다는 게 소유자가 신청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 어? 그래서 기억하지 않죠. 아, 그 내용만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보자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토지등 및 정리에 관한 사항인데 자 594쪽에 2번을 별표합니다. 자 2번을 별표해주시고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신규 등록이란 단어가 보이면 뭐가 보이면 신규 등록이란 단어가 보이면 항상 답으로 등장하는 게 자 크게 세 가지가 답으로 등장합니다. 그럼 답은 이 자 신규 등록하게 되면 답이 뭐로 나면 촉탁사유가 아닌 거였죠? 촉탁하지 않는다는 게 등기부가 없으니까 부동산 표제부 고치라고 촉탁사유가 아니라는 게 촉탁사유가. 그러니까 신규 등록할 때 등기부가 없으니까 뭐예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등기부 나오면 틀려요 무조건 등기부 갖고 뭐예요? 등기부로 어? 등기부로 뭐예요? 소유자를 정리한다. 이거 다 틀린 말이다는 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가 없다는 게 이거. 등기부가 없어요. 등기부 없으니까 소유자 정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최초로 대장을 만드니까 이 최초로 대장을 만들 때 소유권을 뭐예요? 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하죠? 소관청이? 네, 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하는데 소관청이 조사하도록 소유자 증명서이 필요한데 그 소유자 증명서는 뭐예요? 자 네 가지인데 이건 뭐예요? 자 기타 소유권을 증명한 서면이니까 빼고 세 가지만 하나는 뭐예요? 판결서 자 바다를 매립했으면 준공검사확인증 준공검사확인증 세 번째 무슨 장관 기획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자 누구 자 이 자 지방자치단체장을 소유권자로 등록할 때는 자 이 우리나라에서 자 국유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있죠 재정부 장관의 뭐예요 자 협의서가 필요하다. 이 셋 중에 하나가 항상 답이에요. 무슨 단어가 보이면? 신규 등록이 보이면 그렇다. 그래서 틀린 거 됐을 때 일단 당연히 뭐예요? 1번은 신규 등록의 기본 의의고 2번은 60일까지 하라고
만약에 거짓을 하게 되면 1년인가 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3번에 눈에 띈다. 3번에 핵심 단어가 뭐예요? 3번에 촉탁. 그리고 촉탁 들어오죠. 3번에 촉탁. 그러니까 항상 자 실패 한번 보세요. 항상 신경등록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내 눈에 답을 항상 세 중에 하나니까 뭐가 아니라고. 촉탁하면 안 돼. 등기부가 없는데 뭐 고치라고 촉탁할 필요가 없지. 이런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등기부 가지고 소유권을 정리한다는 거 말도 안 되고, 등기부가 없는데 무슨 소유권을, 대장의 소유권을, 이 소유권을 뭐예요? 소관청이 조사하지. 누가 조사한다고? 소관청이 뭐예요? 소관청이 조사해서 뭐예요? 조사해서 등록하는 것이지 등기부 갖고 안 된다는 게요. 소관청이 조사 등록이다. 항상 이셋 중에 하나가 답이니까 그걸 빨리 뭐예요? 캐치해야 돼요. 빨리 캐치해서.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점수를 뭐예요?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뭐예요? 어떤 식으로 답으로 뭐가 유도가 되는가? 그래서 이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이런 아무리 공부해왔죠? 소용없어요. 이런 공부해봤자 이 문제에 대해 접목을 시켜야 되지. 문제 접목이 안 되면, 그런 요령을 터득하지 못하면, 누가 물어보면 대답은 해. 문제 보면 뭐예요? 점수는 안 나와. 그 이유가 있어요. 문제 푸는 요령이 또 필요해, 요령. 이해하시죠? 딱 신경등록 보면 답부터 찾는 거야. 아, 촉탁이란 단어가 있나 없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 동그라미 4번처럼 이렇게. 자, 이렇게 뭐 소유자 증명서면, 준공검사 필증 있죠? 준공검사 확인서 필증. 자, 준공검사, 인가 필증에 준공검사 있죠? 옛날에는 인가 필증인데. 지금 준공검사 확인증에. 그다음에 어게 5번에 뭐예요? 5번에 자 신규등록 신청할 첨부할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줄치세요. 소관청이 확인을 해요. 가끔가다 시도지사 확인한다면 틀려요. 시도지사가 나오면 바로 떠올려라. 반지축척이 아닌가? 그래, 이거는 신규등록이지 반지축척이 아니니까 소관청이. 그러니까 만약에 준공검사 확인증을 그 소관청이 줬어. 근데 뭐예요? 그 다시 신규등록할 때 대장 처음 만들 때 뭐예요? 자, 준공검사 확인증 가져오죠? 거기서 겨우 했는데 그 확인하면 되지. 또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595페이지 4번을 보게 되면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은 뭐예요? 등록 전환은 임야 대장에 등록이 됐다. 어느 대장으로? 토지 대장으로 뭐예요? 등록이 전환되는 거예요. 일단 날짜는 며칠이고 60일이다. 그 다음에 무슨 단어? 2번.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고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아 이건 등록전환이구나. 근데 산지관리법하고 건축법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관계법령이라는 단어부터 나오면 맨 뒤에 뭐라고? 거기 줄 치세요. 밑에 줄에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 그러면 이게 등록전환이에요. 무슨 단어가 앞에 보이면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산에다 짚는 거야. 산지 산에다 짚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이게 등록전환이다. 그다음에 그 3번에 임야도에 등록된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이렇게 뭐예요? 지목을 변경하면서, 이렇게 지목을 뭐 하면서, 변경하면서 등록전환 하는 것은 앞에 산지관리법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맨 뒤에 뭐라고, 산에다 집줬으니까 지목이 당연히 바뀌겠죠? 근데, 지목 뭐예요?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이 가능한 거. 세 가지. 자, 뭐라고? 대부분의 토지가 뭐가 되고 등록전환이 이루어지고, 자 등록전환이고 나머지 토지를 뭐 어디에 임야도에 뭐예요 등록할 거에 불합리할 때는 자 지목 변경 없이도 토지 대장으로 옮겨라. 그다음에 임야도에 뭐라고 임야도에 등록된 과거에 등록됐다는 얘기죠. 사실상 형질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가 보통 실무적으로는 뭐예요 업자들은 그 토임이라고 하는데 어느 데 지족도에 임야라는 지목이 있는 토지죠. 그럼 우리가 이게 우리가 공법 배우면 계획관리구역 그런 거 배우죠. 그런 토지는 뭐예요? 나중에 도시가 될 가능성이 많은 토지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게뭐 판교라든가 있죠. 평택의 그 주택단지 그런 데가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업자들은 자 대부분 뭐예요? 그 땅을 고를 때 어디에 도면 지족도 도면상에 뭐가 돼 있는 걸로 임야가 돼 있는 거예요. 왜? 나중에 뭐 하기가 편하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되게 되면 저 빠르니까 전환하기가 대로 바뀌기가 빠르니까. 자 그래서 일단 임야도에 등록 토지가 사실상 뭐예요? 옛날에서 자 화전민들이 임야 뭐 했어요? 불질러 갖고 전으로 쓰고 막 그러죠? 형질 변경. 그래서 형질 변경 됐든가 나중에 불법적으로 뭐예요? 개간해서 방치된 토지 같은 거 있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뭐가 형질이 바뀌었지만 뭐예요? 자 지목 변경이 안 되는 토지는 어디로 옮길 수 있다는 게 토지 대장으로 옮길 수 있다. 그다음에 도시 뭐라고? 도식은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이 관리계획 따라서 토지를 뭐 하는 경우? 분할하는 경우. 이건 무엇이도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이 가능한 것이다.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은 뭐예요? 4번은 등록 전에 대한 면적을 정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 나오죠? 이내. 아, 이내라면 임야대장 면적을 뭐예요? 등록 전환 면적을. 그럼 뭐로 뭐예요? 뭐로 등록 전환 하겠어요? 등록 전환 어디로 가는 거니까, 자, 우리가 거기 이내 오차익인데 이런 얘기예요. 보통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도면상에 이 도면상에 뭐예요? 도면상에 1cm 있죠? 이 도면상의 1cm는 만약에 축척이 얼마라 하면 이 1000분의 1이라면 1000분의 1로 줄인 거죠. 어? 그죠? 1000분의 1이니까 이게 몇 cm라는 얘기예요, 이거? 1000cm는 뭐예요? 실제 거리가 10m라는 얘기예요, 10m.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적 측량 수행자가 뭘 하게 되면, 측량하게 되면 자대고 뭐예요? 예컨대 연필을 이렇게 줄 긋는 거하고, 침을 이렇게 긋는 거하고 뭐예요? 이 거리상의 차이가, 오차가 있어요, 오차가. 그래서 옛날에 그, 자, 이게 시골 같은데, 개발 사업을 하면서 뭐예요? 자, 예컨대, 이렇게, 이게 전답이 있죠? 답이 있으면 이 도로가 뭐예요? 도로를 만약에 확충할 때, 이렇게 도로를 뭐예요? 더 크게 내는 거하고, 이쪽으로 내는 거하고, 읍장이나 면장님은 약간 지식이 있으니까, 이장님 같은 경우는, 그 측량하는 데 가갖고, 그 기계를 발로 툭툭 칩니다. 왜? 이렇게 쭉, 거리가 오차가 되면, 이 오차가 되면 뭐예요? 자기 토지가, 수용이 안 되면 뭐예요? 큰 도로변에 뭐예요? 그 건물, 거기다 건물 나중에 대가 돼서 건물 입히게 되면, 그, 저기죠? 뭐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그래서 우리가, 자, 뭘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등록이 전환됐을 때 토지를 뭐 하는 경우에, 분할하는 경우에, 자, 뭘 한다는 게요? 지적 측량. 측량하는데, 자, 사람이 하는 일이라 뭐가 생긴다는 게, 오차가 있다, 오차가. 측량의 오차가. 에? 자, 오차가 허용 범위 뭐예요? 허용, 국가가 뭐예요? 허용하는 뭐예요? 범위, 에, 범위에 대해서, 이 범위에 대해서 뭐 하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는 뭐예요? 초과하니까 고쳐야 되겠죠, 이거? 고쳐야겠죠? 근데 뭐가 있다는 게, 이내라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그냥 측량을 하지 않고 수정하면 된다는 거죠. 어?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뭐 할 때는, 등록 전환 할 때는, 아, 등록 전환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측량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초과하게 되면 뭐예요? 초과하게 되면 등록 전환은 몇 글자니까? 네 글자니까. 몇 글자라고? 네 글자니까. 뭐라고? 직권 정정해요. 뭐 한다고? 직권으로 정정한다는, 직권으로 네 글자니까. 에? 자,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자, 이내라면 등록 전환이라면? 자, 등록 전환이면 뭐예요? 당연히 등록이 전환했으니까? 자, 등록 전환된 면적을 한다. 무슨 면적을 한다? 등록. 전환 뭐예요? 전환될 면적을 하면 된다. 그래서 뭐라 나오면 임야대장 면적을 그대로 한다 그러면 틀린다니죠. 어? 무슨 얘기 하시죠? 근데 만약에 토지를 뭐예요? 분할하게 되면 초과하죠? 초과하면 고치는데 분할은 몇 글자니까? 두 글자니까 그냥 정정해요. 이거 내가 정해놓은 거예요? 법이 그렇게 써놨어요. 법이 그렇게 써놨어요.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법이 그렇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시험지에 나오게 되면 이건 소유자가 신청한다. 소유자가 신청해서 고친다 그러면 틀린 거야. 직권정정이지. 에? 그럼 만약에 자 이내라면 무슨 얘기야? 이내라면 자 토지를 만약에 분할하면 이런 얘기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원래 면적이 300이죠. 300이면 자 이렇게 자 세 필지로 똑같이 분할하면 119 이렇게 분할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는 뭐예요? 99고 하나는 98이고 하나는 103이다죠. 그러면 자 만약에 허용범위 이내라면 자 측량을 안 하고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냐면 이 초과된 부분을 에? 초과된 부를 3을 떼서 각 필지에 안분한다. 똑같이 나눠준다는 게 똑같이. 여기다 2를 줘서 100으로 만들고, 여기다 2를 줘서 100으로 만들고. 그래서 토지를 분할, 이내라면 분할하면 뭐예요? 뭐 한다는 게 똑같이 나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게 나눈다. 이거 내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법에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대표도 잘 나오는 게 뭐라는 게니까. 자, 초과할 때 등록 전환하게 되면 뭐 한다고? 네 글자니까 직권정정이고 여기 등록전환이 잘 나오는데 이내라면 뭐라고 이거 자 뭐 한다고 등록전환 면적이지 옛날 임야대장 면적은 1제곱미터잖아 땅값이 면적이 토지장으로 가게 되면 0.1까지 가야 되니까 무슨 면적을 한다는 게 등록전환될 면적을 한다 이제 그입니다. 그래서 거기 4번에 뭐예요 4번에 자 등록전환 했죠 오차허용범위 이내라 하게 되면 등록전환 이내라 하게 되면 뭐로 해야 돼 이거 자, 옛날 임야대장 면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한다. 이제 그런 얘기.
그 몇 번이 답이다? 4번이 답이다. 4번. 응? 자, 그래서 거기 그 해설에 있어 있죠? 자, 뭐가 나오면 초가 됐다. 두 번째 줄에 뭐가 됐다면 초가 됐을 때 하게 되면 맨 밑에 줄에 뭐라고? 소관청이 뭐 한다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직권.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러면 친다뇨. 응? 자, 이거는 외우셔야 돼. 할 수 없어, 이건. 응. 자, 우리가 보통 거기 그 기본서 과정하면서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다 하면 하면 여러분이 갑자기 절 쳐다보고 뭐라면 속으로 이렇게 니나 잘하라 이런 소리 할까봐 이런 거 문제 풀이할 때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거지. 왜냐면 그 여러분 공부를 유발시켜야지 처음부터 다 어려운 거를 다 기본 과정에 다 집어넣고 하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조금씩 하는 거 조금씩. 에?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이게. 뭐가 나오면 초가 고친다. 초가면 고쳐야지. 그럼 등록조라는 글자가 네 글자니까 뭐라고? 직권정정. 생각해보세요. 초과하면 직권정정, 등록조라는 네 글자니까 소유자 신청, 그 다섯 글자지. 그러니까 뭐라고? 직권정정. 그래요. 그래, 직권. 응? 자, 그러면 만약에 이내라면 바뀌어야 되니까 당연히 등록전환될 면적으로 해야지. 응? 옛날 면적이 아니라. 넘기세요. 자, 5번을 별표합니다. 자, 5번을 별표하고 분할에 틀린 거 있죠? 그래서 분할하게 되면 자, 몇 번부터 자, 2번부터 먼저 보면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게 됐죠? 맨 끝에 뭐라고? 하여야 한다, 출치세. 이건 의무가 60일의 의무가 생기니까 하여야 한다요. 이거 딱 하나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1번처럼 뭐예요? 토지 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은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네가 하든지 말든지 의무가 없으니까 맨 뒤에 뭐로 끝났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 마찬가지 5번도 매매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맨 뒤에 뭐로 끝났어요? 하여야 한다에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는 게 왜 의무가 없다는 게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라는 게. 그러니까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을 비교할 때 비교할 때 뭐예요? 동그라미 2번만 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은 이것만 뭐가 있다는 게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일단 뭐예요? 거기 동그라미 몇 번에 동그라미 뭐예요? 3번에 집원 얘기죠? 분할한데 집원하게 되면 건축물 보이죠?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건물이 있다면 뭐예요? 그 토지가 있는 필지가 있는 토지에 분할전 지분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분전지다. 건물 있을 때는 뭐라고? 분전지 맞다. 자, 거기 4번에 뭐예요? 공공사업 얘기죠? 자, 공공사업 얘기 나오고 분할 얘기 나오고 건축물 얘기 나오죠? 분할 건축물 공공사업 건물에 걸리게. 에? 뭐에 걸리게? 건물에 걸리게 할 수 있죠? 건물에 걸리게 하는 게 네 가지가 뭐라 했어요? 판사가 도도하다. 그 판사할 때 사가 뭐예요? 그게 공공사업이에요. 판사는 외웠는데 판사는 외웠는데 뭔지 몰라갖고 사가 뭔지 기억이 안 나면 그게 그 문제예요. 그게. 에? 그러니까 사가 무슨 사인지 진짜 판사가 판사가 진짜 판사가 아니라 사가 뭐라고? 공공사업. 공공사업. 네, 그렇게. 근데 그게 가끔가다 문제가 나오니까 그거 외우시. 그러니까 한 문제짜리로 나올 수도 있는데 요렇게 그렇게 그 분할 문제 나오면서 들어가면 이 뭔지는 이해해야 돼요. 에? 자, 판사가 도도하다. 그 얘기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래서 일단 5번의 답은 뭐예요? 틀린 것은 몇 번? 4번이다. 자, 거기 599페이지 그 7번을 별표합니다. 그래서 7번을 별표하고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틀린 것에 있죠? 없는 경우라 틀린 걸 했으니까 부정의 부정이죠?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긍정 찾는데 1번은 뭐예요? 다른 경우. 2번은 아니한 경우. 4번도 다른. 5번도 아니니까 다 부정이죠? 뭐만 찾는 거예요? 긍정이 3번뿐이 없죠. 그게 답이야. 뭔지 모르지만 여튼 간에 문제가 뭐니까. 문제가 없는 경우다 틀린 거니까 부정의 부정이니까 뭘 찾는 거 이거. 긍정을 찾는 거니까. 합병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공유 지분이 같으면 다르면 못하는데 같으니까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요. 그거 꼭 등기법에서는 자 뭐예요? 권리 관한 상이니까 합병이 가능한 것은 이제 용익물권이 있으면 합병이 가능하고 저당권은 뭐예요?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면 합병이 가능한데 지적에서는 이거라도 꼭 외우라는 게요. 만약에 A라고 하는 토지와 B라는 토지가 소유권자가 갑이고 얘도 갑이고 을하고 갑하고 이렇겠죠? 소유권자가 같다는 거죠. 근데 얘는 4분의 3이고 4분의 1이고 얘는 뭐예요? 3분의 1이고 3분의 2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가 틀린다는 게요. 소유권자는 같은데 지분이 다르면 뭐 하지 못한다는 게요. 합병하지 못한다. 근데 반대로 지분이 같다면 합병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 자, 너 기자님. 자, 598쪽에, 자, 일단 그 9번 문제 보니 그 8번 있죠?
8번의 지목 변경에 대해서 답만 확인합니다. 답만. 자, 4번에 뭐예요? 4번에 자 누가 나왔어요? 시도이사의 확인 나왔죠? 그 시조이사가 나왔는데 시조이사가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 반지축축이에요. 반지축축. 근데 이게 여기가 뭐 지목변경이지 반지축축이 아니죠? 지번변경. 자 반출 지번변경 뭐예요? 축척변경이니까 이거는 시조이사가 나오면 안 돼요. 누가 나와야 되니까? 아 소관청이지. 아 국토교통부 장관 시조이사가 아니면 누구예요? 소관청이라니까. 소관청. 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시도지사가 보이면 항상 머릿속에 뭘부터 번뜩 반지축척이 아니면 누구라고 소관청이다 이렇게 소관청이 확인하지 에? 소관청이 확인하지 시도지사 확인이 아니라는 게 자 9번을 별표합니다 9번을 꼭 별표해 두시고 뭐한 것은 틀린 거 이렇게 자 설명 좀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자 일단 신규 등록은 60일 맞죠 1번에 60일이에요 그 다음 임야도에 등록된 나오죠 임야도에 등록된 이란 단어가 보이면 도시군관리계획서는 또 마찬가지고 거기 지목변경 없이 임야도에 등록된 동그라미 지목변경 없이 등록주나 맞고 자 그 다음에 3번 합병 있죠? 주택법에 대한 공동체는 뭐예요? 60일의 의무가 생기니까 하야한다고 응? 그 다음에 거기 자 몇 번에 4번에 뭐예요? 소유자는 토지의 건물 용도가 변경돼서 지목변경이 또 60이죠? 지목변경이 60일 맞아요 근데 그 3번은 뭐예요? 3번은 이제 3번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아니 3번이 이제 5번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적인 단어가. 그래, 회복등록이 그거, 회복등록이 그 핵심 단어예요. 회복등록은 누가 하면 안 돼요? 소유자가 하면 안 돼. 거기 첫 번째 줄에 토지 소유자가 60일 이내 회복등록을 신청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게 그거. 회복등록은 누가 알아서 한다 그랬어요? 소관청이 알아서 하지, 소관청. 그죠? 소관청. 그래서, 자, 누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게 세 가지. 복구 신청 못 한다. 요거, 회복등록 신청 못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개발사업 쪽에서 토지이동 신청을 못한다. 그건 사업시행자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 법에 나오지 않는 시험 문제 나왔던 걸 뭐예요? 그거 자꾸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걸 못 풀어 이런 문제를. 왜냐하면 법에는 누가 한다고 했으니까 소관청이 한다고 나왔지 토지 소유자는 단어는 언급도 안 했으니까 반대로 해석해 볼 줄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문제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꼼수를 펴요. 그 문제 내는 사람 가만히 문제를 풀다 보면 야 나보다 더 쪼잔한 인간이 또 있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 하시면서 봐야 돼. 내가 더 쪼잔한 인간이 돼야 돼. 자, 넘겨보세요. 자, 여기 어디에 600페이지 보시면 12번 문제 있죠? 자, 12번 문제는 축적변경에 관한 얘기인데 축적변경은 올해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 지금 이게 5년 동안 나와서 지금까지 30회 동안 6년 동안 문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연속으로 연방으로 나온 적이 없으니까 하여튼 축적변경하면 일단 지적도에서만 등록이 전환되는데 자, 누구의 토지 소유자에 이렇게 뭐예요? 누구? 토지 소유자에 몇 분의 몇에 3분의 1에 뭘 받는다 그랬어요? 이거. 동의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보는 즉시, 아, 소유자는 세 글자니까 3이고, 토지는 두 글자니까 2고, 몇 분의 몇이라고? 3분의 2의 동이다.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에 뭘 거쳐야 되고, 의결을 거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반지축척. 누구? 시, 도지사. 또는 뭐예요? 또는 누구? 대, 도시 뭐예요? 시장에 뭘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 그래서 동의 의결 승인. 그죠? 그래서 12번 문제는, 자, 기억은 동의니까 소유자 나왔죠? 토지 소유자. 소유자 3. 토지 두 글자. 3분의 2 동의. 네, 승인 나오면 누구예요, 이제? 시도지사 나오죠? 그래서 니은의 시도지사가 나오는 게 뭐예요? 2번 아니면 4번이죠? 몇 번이 답이니까? 4번이 답이다. 아, 니은의 시도지사 승인하면 시도지사가 나오는 게 2번 아니면 4번이잖아. 다 읽으려고 그러면 안 돼. 그걸, 그 객관식 문제를 왜 다 읽으려고 그래. 딱 보고 판단해야지. 자, 하여튼 그래서 맨 끝은 며칠? 그 30일, 경계점 표시를. 그거 몰라도 돼. 그러니까 기억만 제대로 알면 푸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게 요령이지, 그게. 그때부터 답 찾아놓고 뭐 신기하다고 다 읽고 있고 그러지 말자는 게. 그런 분 많으세요? 시간 낭비 아니라고 그러지.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일단 그걸 이걸 외우셔야 돼. 날짜 나중에 외우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태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태백이 태백이란 남자아이가 누구하고 삼순이와 남자 여자가 언제 만났냐면 남자 여자가 만났죠? 만나면 뭐야? 사랑해야겠지. 15야 달 밝은 밤에 15야 달 밝은 밤에 20일 이내 사랑하고 20일 이내 뭐하고 사랑하고 청산해서
총산에서 각각 몇 개월 살다가 각 6개월 살다 되게 오래 살았죠? 1개월 이내 의인났다. 의인났다는 게 의인아 찢어졌다는 게 의인아가. 그럼 뭐냐면 의인났다는 게 의인났다. 그러니까 이태백이니까 아 축적 변경하려면 축적 변경한다고 공고를 해요. 이 공고 날짜가 며칠에 20일에. 그러니까 20대 태반이 백수라 그래서 20일에. 그러면 자 공고하는 게 20일이고 경계점 표시하죠. 경계점 무슨 얘기냐면 이 축적 변경 시행 지역에 축적 변경하면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가니까 면적도 바뀔 수 있고 그죠? 지번도 바뀔 수 있으니까 이렇게 뭐예요? 경계점 네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경계점을 뭐 해달라는 게 표시해달라 이게 며칠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30일이다. 그 아까 이게 날짜가 30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대해서 자 축적 변경하면 지번 바뀌고 왜? 축적 변경은 도시개발 사업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니까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가 바뀌니까 자 이렇게 토지 표시를 뭐 한다는 게 표시를 새로이 정한다. 새로이. 자, 새로이 정한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면적에 대해서 뭐, 아, 자, 그 지번별로, 네, 지번별로, 자, 뭐 한다는 게, 이 토지 하나별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조서를 작성하는데, 지번별 조서 작성하는데, 종전에 지번이 100이었다가, 예, 100에 뭐예요? 3으로 바뀌었다. 종전 면적이 200이었다가, 207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자, 지번별, 뭘 작성한다는 게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 자 그다음에 면적의 증감 처리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청산이에요. 면적의 증감 처리 이게 바로 청산이다. 이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한마디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면적의 3제곱미터가 뭐였어요? 이거 증가했죠? 면적의 증가분을 무엇으로 돈으로 바꾸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게 청산이에요. 그럼 만약에 개발자 이 축적 변경에서 을이라는 사람은 면적이 3제곱미터가 뭐 할 수 있어요? 감소할 수 있죠? 이런 증가분과 아 2제곱미터가 감소할 수 있죠. 이런 증가하는 거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거를 뭐로 바꾸는 거 돈으로 환산하는 걸 청산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청산을 하려면 자 뭐예요? 소관청이 뭐 이 소관청이 어디 이 축적 변경 시행 지역에 있죠? 이 축적 변경 시행 지역에 자 지번별로 뭐예요? 1제곱미터당 금액을 뭐 한다는 게요. 금액을 미리 뭐예요? 미리 조사해서 어디에 축적 변경 위원회에 통지를 해요. 통지 제출한다는 거예요. 여기 제출해. 그러면 원래는 자, 이 소관청이 더 자, 소관청이 등급으로 따지자면 어디보다 축적 변경 위원회보다 상급 기관이에요. 그죠? 근데 소관청이 축적 변경 위원회에 제출하니까 반대로 됐죠? 근데 시험 문제 할 때 축적변경위원회가 소관청에 제출한다면 틀리고 어디에서 소관청이 여기도 제출하면 여기서 이제 뭐예요? 어디에서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자 변경위원회에서 1제곱미터당 있죠? 1제곱미터당 금액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금액을 정한다. 그러면 자 만약에 이 토지는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정하죠? 그럼 이 토지를 뭐예요? 예컨대 100만원에 적였으면 값은 뭐예요? 곱하면 면적이 3제곱미터 증가했으니까 300만원에 뭐예요? 300만원에 뭘 본 거예요? 이거 이익을 본 것이다. 아니죠. 그거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익을 봤으니까 얘 이 땅이 80이면 얘는 뭐예요? 286, 160만원에 손실이 있는 거죠. 그래 손실이 있으니까 이건 뭐라고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금액을 정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청산금을 결정했다는 뜻을 이게 결정 뭐예요? 결정 뜻을 자 15회 달별금 밤에 15야 달방금에 며칠 15일 이상 뭐 한다는 게 이거 공고를 한다는 거죠. 공고한 날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산하하고 20일 이내 자 가봐 너는 뭐예요? 납부를 하라는 게 납부 을아 너는 돈 찾아가라 수령해 가라는 게 수령 이게 바로 뭐예요? 6개월 이게 6개월 각각 청산에서 6개월 그게 청산금은 6개월이다는 거죠. 그러면 초과액과 부족액이 있죠? 이 초과액과 부족액은 다 누구의? 다 지방자치단체의 뭐예요? 자치단체의 초과액은 수입으로 부족액은 뭐예요? 부담으로 보겠다. 누구의 수입과 누구의 부담으로 보냐? 누구라고? 지방자치단체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열받아. 왜? 아, 땅도 비슷한데 얘는 80이라고 해놓고 160인데
나는 240이니까 너무 열받죠? 그래서 납부고지 수령통지 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에 뭐예요? 뭐 한다는 게니까 이의제기 하라는 게 이의제기 이의제기 하라는 게 이의제기 이거 이의제기 하는 거 소관청의 이의제기 이 날짜예요. 그러니까 이거 날짜만 올해는 날짜만 좀 봐요. 날짜만 보시면 돼요. 날짜만 이게 6, 5년 동안 이 5년 동안 5년 동안 시험 문제예요. 5년 동안 나올 만한 건 아니에요. 어?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어디 보시면 자, 602페이지에 몇 번? 15번을 보시면 자, 뭐라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거기 축척 변경에 대한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죠? 그래서 거기 1번에 공고 날짜 며칠? 20일이다. 그죠? 그다음에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고지받는부터 1년 이내 청산금을 소관청에 내야 된다 그랬죠? 청산금을 내는 것은 뭐예요? 납부 나왔는데 1년 아니라 몇 개월이라 그랬어요? 6개월이잖아. 각각 청산해서 6개월 살다가 6개월. 그 얘기. 어? 청산에 몇 개월? 6개월. 그래서 양심이 있었는지 그 3번에 납부 수령할 때 6개월이라고 힌트를 줬죠? 착한 사람이 이 정도 사람은 이걸 틀리는 사람이 징그럽게 나쁜 사람이지. 거기 밑에 힌트를 줬는데 그걸 6개월이라 힌트를 줬는데 그것도 틀렸. 근데 또 3번을 찍는 사람도 있어. 1년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어? 그건 또그 하여튼 그 알아서 하세요 그건. 응? 그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거기 5번의 이의신청은 몇 개월이고 1개월이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자몇 페이지에 거기 그 604페이지에 18번 있죠? 토지등에 관한 특례에 틀린 거 그랬어요. 자, 1번을 딱 봤어요. 1번을 내가 1번을 딱 봤는데 눈에 거슬린 단어가 뭐 있어요? 아무리 쳐다봐도 거슬린 단어가 없죠? 그 시도이사가 거슬려. 내가 아까 그래서 시도이사 보면 뭘 생각을 하랬어요? 그래요, 반지축이 아니잖아 이거. 그게 반지. 그러니까 이건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구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되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아니면 소관청이 되니까. 아, 그걸 빨리 캐우쳐야지 한 문제 맞는다니까. 응? 국토교통부 장관 6가지 외우고 시도지사 나오면 뭐예요? 반지축처. 그게 아니면 소관청이 되니까. 소관청은 외울 거 없어요. 두개 아니면 소관청이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쉬려고 그러다가 그거 하나 빨리 그 쉬는 시간에 또 머리에 담아야 되니까. 그거. 자, 내 눈에 뭐가 보이면? 시도지사가 보이면 뭘 생각을 하고? 반지축척. 그래. 측량 부분 말고, 여기 측량 전에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측량은 아까 삼각측량이라든가 적부심사는 시도지사가 나오니까. 그건 뭐예요? 그거 빼고, 그 지적 정리까지는 뭐예요? 측량 빼놓고 다 뭐예요? 반지축척만 생각하면 돼. 시도지사 나오면. 응? 이해하시죠? 예. 응? 이해하실 거라고 굳게 믿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 되니까.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0시 반까지 합니다.